안녕하세요. 모비트랙의 신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비트랙에 들어오시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머리 좀 만지고. 그럼 지금 먼저 첫 번째 장점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 장점으로는 꼼짝이 제가 잘생겼습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가자. 어쨌든 진짜 제대로 된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꿈의 학교에서 배우는 편집 지식들은 대부분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은 어떤 영상이든지 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느 영상에나 쓸 수 있죠. 이런 영상들을 어디에 쓰느냐, 저희가 중학교에 가든 고등학교에 가든 초등학교에도 있을 거고, 하여튼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그럼 만든 영상들에 이런 영상 그들을 조미료처럼 그렇게 끼워 넣으면 굉장히 특색 있어 보이고 돋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장점으로는 이런 크로마키 같은 장비들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나 삼각대 그런 장비들과 소프트웨어도 배우고 무료로 1년 동안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살려면 은근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럼 일단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시죠. 세 번째 장점으로는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진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부수적인 장점은 저희가 1년 동안 총 4번의 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초등학교를 가서 기본적인 영상 제작과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갈 예정인데 한 번에 4시간의 봉사 시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봉사 시간 얻으려고라도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꿈의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되는지 그걸 예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펠탑을 그립니다. 에이가 찌면 기분 탓입니다. 에펠탑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럼 여기 에펠탑 열쇠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이런 영상 말고도 해외 제크킹의 영상이나 아님 케빈 페리님의 영상 같은 그런 다양한 트릭 영상들, 좀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당신도,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당신도 지금 당장 무비트릭에 지원하세요.